최근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사인 미국 보잉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서 구멍이 뚫리는가 하면 이륙 도중 엔진 덮개가 떨어져 나가는 이런 기상천외한 사고도 있었는데요. 더 많은 비행기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내부 고발자의 증언이 나와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잉의 100년 역사, 그리고 100년 역사의 회사가 이렇게 된 이유,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참 해외여행 가시기 좀 불안해지는 그런 소식이기도 한데요. 지금 전 세계 보잉 787 기종의 운항을 당장 중단해야 된다. 이런 내부 고발자의 증언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바깥도 아니고 내부에서 우리 비행기 위험하니까 타지 마세요. 현재 우리가 많은 항공사의 비행기를 팔고 운항 중인데 전 세계 항공사가 운행하고 있는 우리 비행기 787 기종 운항을 당장 중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잉의 생산 및 품질 관리 담당하는 사람이 내부 고발을 했는데 이게 MBC 방송과 인터뷰를 했어요. 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뜩이나 지금 보잉의 사고가 눈만 뜨면 하루에 한 번씩 사고가 일어날 정도로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의 덮개가 날아가지를 않나 이륙을 준비하는데 앞바퀴가 빠져나갔고 저게 올 들어서만 발생한 사고인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그것도 중요 사고만을 집계를 했는데 집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객실에서 연기가 나는가 하면 착륙 중에 활주로를 이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월 25일 날 데이비드 켈운 CEO가 내 그만두겠다고 한 이후에도 또 덮개가 떨어지고 이제 급기야 내부 고발까지 나왔는데요. 지금 보잉의 경영을 혁신한다고 만든 게 787 맥스 기종인데 이게 지금 전 세계 항공사에 상당히 많이 깔려 있거든요. 우리나라 항공사도 현재 사고 기종 자체 고건은 없지만 그 비슷한 787 기종은 여러 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앞으로 비행기 탈 때는 보잉 기종은 빼고 타야 되는지 정말 걱정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이 보잉은 사실 미국 제조업의 상징이에요. 미국 제조업이 무너졌다, 뭐 제조업은 없는 나라라고 그러지만 시애틀이나 공장이 있는 시애틀이나 또 본사가 있는 시카고, 일리노이 같은 곳에 가면 그 거대한 사실 비행기 한 대가 만들어내는 그 시너지 효과라는 게 엄청나고요. 뭐 자동차 수백 대를, 수천 대를 한꺼번에 만드는 그 이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제조업의 자존심이다 이러는데 아 이게 이러다가 결국은 무너질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경영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2018년인가요? 그때 크게 사고가 난 다음에 사실 재기하기까지도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지금 잇따라서 사고가 나고 있는 거니까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뭐 사고 여파일까요? 1분기 항공 긴도량도 직전 분기보다 반토막이 나고 지금 후발사 경쟁사인 에어버스에도 크게 밀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비행기 회사의 절대 강자였던 보잉 그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는 물론이고 특히 이제 이 보잉사를 따라잡겠다고 유럽 각국들이 단합을 해서 힘을 합쳐서 만든 에어버스에게 이제 확연히 밀리는 시가총액, 주문량, 인도량 모두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이 항공사는 국가 기관 산업이고 또 그 안보 산업이기도 합니다. 여차하면 이 비행기가 바로 군수용품으로 전환돼서 안보의 최첨병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보잉은 지금 보잉 내에 방위산업 부분이 실제 있습니다. 그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전쟁 때도 이 폭발물을 싣고 폭격기로 날아가서 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한 회사가 바로 보잉이거든요. 이 보잉이 무너진다는 것은 미국의 안보 또는 미국의 제조업이 흔들린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위기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박사님 근데 듣다 보니까 보잉이 왜 이렇게까지 오게 됐을까요? 108년이나 되잖아요. 역사가. 그렇습니다. 예,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보잉의 몰락에 관해서 경영 학교에서도 굉장히 지금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보잉의 몰락의 그림자에는 제너럴 일렉트릭이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 제조업의 상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두 개가 하나의 축이에요. 보잉이 날아가는 비행기를 만드는 제조회사라면 그 안에 핵심 엔진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제너럴 일렉트릭인데요. 물론 이번 사고가 엔진 사고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왜 이래 보잉 사고에 제너럴 일렉트릭이 거론이 되느냐. 공교롭게도 최근에 제너럴 일렉트릭이 제업을 해체를 했습니다. 이 제너럴 일렉트릭은 에디슨이 만든 회사입니다. 미국 전기기술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런데 왜 제너럴 일렉트릭이 거론이 되느냐면요. 제너럴 일렉트릭을 중흥 부흥시킨 사람, 에디슨이 기술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기업으로서 크게 중흥시킨 사람의 잭 웰치라는 분이 있거든요. 아마 경영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아시죠, 잭 웰치. 예, 잭 웰치를 모르는 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전설적인 경영자. 자, 저분의 별명이 원자폭탄 중성자탄입니다. 자, 원자폭탄 중성자탄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왜 그러냐면 저분이 경영을 맡았을 때 하루에 10만 명씩 잘라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나섰다고 그러면 대량 해고. 그러니까 핵폭탄이 당시에 터져도 10만 명씩은 안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구조조정 전문가였던 거예요? 뭐 구조조정뿐만이 아니고요. 이분은요. 세계에서 1등 또는 2등 안 하면 무조건 잘라버렸습니다. 아... 그리고 또 저분은 돈이 된다 싶으면 어떤 사업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자, 이 제너럴 일렉트릭이 금융산업을 했었는데요. 좀 지금 와서는 지금 제너럴 일렉트릭이 제조업체인데 금융을 했냐? 원래 제조업을 하게 되면 그 물건을 팔 때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도 캐피탈 회사로 해서 자금을 빌려주면서 파는 그런 기능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너럴 일렉트릭도 그런 엔진을 팔면서 금융사업도 좀 했는데요. 당시에 고금리 시대에 금융이 좀 되니까 아예 제너럴 일렉트릭 캐피탈을 만들어가지고 세계 4대 금융회사로 키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돈이 좀 된다 싶으면 어마어마하게 M&A를 했거든요. 또 이른바 식스시그마 운동을 완성시켰다. 뭐 이래서 재직 시절에 이 제너럴 일렉트릭의 매출 순익을 20배, 30배 올린 그야말로 경영의 신입니다. 잭 웰치가 후임자로 이멜트라는 사람을 뽑았는데요. 그 이멜트도 잭 웰치 전도사처럼 똑같은 경영을 해서 굉장히 회사가 커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약 10년 정도 이 잭 웰치 신드롬이 생기다가 뒤에 설설설설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잭 웰치의 경영 전략은 눈앞에 돈 되는 것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상호 시너지가 있건 없건 돈이 된다? 일단 사들이고. 일단 사들이고 돈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팔고. 잘랐는데 이게 경기 변환 과정에서 지금은 돈이 안 되지만 5년, 6년 후에 돈이 될 수도 있는 거 마구 자르고 지금은 돈이 되지만 전혀 회사의 시너지 될 수 없는 것을 마구 사들여서 최근에 재벌 해체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은 우리 공룡기업에서 문어발을 많이 합니다만 미국에서의 문어발은 상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제너럴 일렉트릭이 한 문어발이 미국식 문어발이 완전히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잉의 데이비드 칼운이란 분이 보잉이 10여 년 전에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때 문제가 되니까 이분을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에 이분이 잭 웰치의 3대 제자인 셈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이사회로 합류시키고 보잉사 사장을 시켰습니다. 보잉 회장 겸 CEO를 맡았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분이 잭 웰치 경영 스타일을 보잉에 그대로 갖다 이제 심은 겁니다. 눈앞에 돈만 이렇게 이제 굉장히 주력을 하다 보니까 항공사는 모르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또 공대 출신도 아닙니다.
버지니아 공과대학이라고 버지니아 텍이라고 있는데 그 유명한 공과대학인데 코리안 아메리칸 조성희 씨가 거기서 총격전을 벌여서 많은 그런 사람을 사고가 있던 학교군요. 예, 근데 학교는 굉장히 명문 대학이에요. 그래서 회계학을 전문한 분이 이렇게 회계상으로 매출 극대화, 이익 극대화, 비용 극소화 이걸 하다 보니까 보잉 비행기 뚜껑 담당하는 직원 자르고 이제 이런 폐해 눈앞의 이익만 본 어떤 수익성 추구가 불러온 재앙이다. 그래서 제너럴 일렉트릭이 재벌 해체를 하고 제너럴 일렉트릭의 수제자인 켈론이 이 보잉에서 회사를 말아먹었다. 그런 면에서 한때 경영학의 신으로 불리우던 잭 웰치와 이멜타 경영학이 신기루였다. 경영학자들도 이 대목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큰 멘붕 상태가 되어 있는 보잉과 제너럴 일렉트릭의 몰락은 단순한 회사의 몰락을 넘어서서 미국 경영 스타일의 한계 아닌가. 그런 면에서 지금 경영학자들도 깊이 고민하고 있는 굉장히 중대한 어떤 그 이 교훈을 주고 있는 사건, 일대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단기적으로는 통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제 장기 목걸이를 생각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어발식 경영은 결국은 회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그다음에 회사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면 보잉사가 비행기 회사고 제너럴 일렉트릭이 전기 회사인데 제너럴 일렉트릭이 좀 의료, 바이오 뭐 안 하는 게 없거든요. 그것이 미국적 풍토화에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다음에 단기 이윤과 장단기 전략적 어떤 판단 이것을 잘해야 같이 되는데, 봐야 되는데. 네. 너무 눈앞에 이익만 봤다. 이런 반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보잉 얘기하면 이 항공사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보잉 여객기 동체에 이제 구멍 사고 나면서 1분기에 유나이트 항공이라는 항공사가 큰 손해를 봤습니다. 그 여객기를 갖다 쓰는 이제 항공사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주가가 급등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유나이티드 항공사 원래 이름이 보잉 항공사예요. 아, 네. 뿌리가 같습니까? 원래 보잉이 자기 윌리엄 보잉이라는 오너가 비행기 만들어 가지고 비행기 만드는 거 그냥 이것만 가지고는 돈 벌 수가 없지. 그래서 본인이 항공사를 운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엔티트러스트 반독점에 걸려 가지고 회사 강제 해체하라 이러니까 항공사하고 분리를 한 건데. 그런데 이제 보잉사가 잘 안 됐을 경우에요. 원래 뿌리가 같은 보잉과 유나이티드 같은 회사다 보니까 유나이티드가 보유하고 있는 비행기가 거의 99% 보잉 거예요. 같이 그럼 어려워지는 거네요. 예. 그래서 보잉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중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잉과 유나이티드 항공이 그 항공기 날개 떨어진 사건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유나이티드 항공이 2억 달러 정도의 비용을 대손 충당금으로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번 사고가 유나이티드 항공의 운항 실수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 보잉사 잘못으로 되면서 모든 손실은 보잉사가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이 다시 환입이 되면서 이익이 크게 는 겁니다. 아, 그래서 주가가 올랐군요. 그래서 주가가 17%나 대폭등했고요. 그다음에 요즘 이 코로나19가 이제 해소되고 엔데믹 상황으로 가는 데다가 기업 출장 수요가 늘어나면서 보잉사의 비즈니스 항공 수요가 폭발하는 겁니다. 이 유나이티드 항공이. 그러다 보니까 항공기 만드는 회사는 휘청하는데 운항회사는 좀 잘 되는 그런 어떤 아이러니컬한 현상이 뉴욕 증시에 아주 이변의 화제가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잉 사고 관련해서는 미국 의회에서도 계속 불러서 청문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죠? 그렇습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계속 전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보잉 얘기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반도체 얘기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미국이 이제 자국의 반도체 패권을 되찾기 위해서 막대한 보조금으로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거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8조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쟁사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결국 마이크론도 막대한 보조금을 좀 받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K반도체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반도체를 살리겠다 해서 엄청난 보조금으로 지금 기업들을 독려하고
있고 또 미국 내에 생산 기반을 늘리고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나라 K-반도체에서 최대의 관심사, 뭐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최대의 악재 폭탄이 바로 마이크론에 대한 거대한 보조금 지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인텔도 받았는데 마이크론 받는 게 더 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텔에 보조금을 준 것은 그것이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짓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우리나라 회사의 주력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잘 아시는 대로 반도체 거의 대부분이 메모리 반도체예요. 삼성이 파운드리를 좀 하겠다 해서 지금 새로 치고 나가는 분야이고 지금 현재 캐시카우는 메모리고 한국이 메모리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삼성 하이닉스가 메모리 삼성이 1위, 그다음 SK 하이닉스가 2위, 마이크론이 3위. 또 최근에 HBM 이 AI 반도체로 들어가는 메모리 무슨 SK, 삼성, 마이크론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3등이 마이크론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지원금이 마이크론에 나간다. 이것은 메모리 짓게 됩니다. 아. 그동안에 미국은 메모리를 사실상 철회,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인텔도 메모리 하다가 폐기했고 그것을 SK 하이닉스의 랜드플래시까지 팔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이크론에 이번에 8조든 9조든 돈이 가게 되면 미국산 메모리가 다시 부활한다. 그게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마이크론은 미국산 회사뿐만이 아니라 80년대 초에 그 잘 나가던 일본 반도체 회사들 다 망한 회사를 마이크론이 인수를 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 마이크론은 미국, 일본 메모리 동맹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파운드리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니 앞서 나가고 있는 지금 TSMC도 문제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인텔에 보조금 줘서 인텔이 2등 하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마이크론의 메모리까지 미국 생산을 하면 삼성으로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 아마 그래서 주 6일 근무를 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이런 가운데 일본 경제 매체에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좀 뼈아픈 지적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개별 언론사의 의견이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이 HBM을 SK 하이닉스에 뺏기고 또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TSMC에 뒤지고 격차 더 벌어졌죠. 인텔에 흔들린 이런 이유와 관련해서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의 그 저널인 니케이 에이시아가 삼성전자 위기를 아주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AI 붐에 대해서 오판을 함으로써 삼성은 지금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뭐 삼성 뿌리는 워낙 강하니까 흔들려도 네. 살아남을 것입니다만 네. 자, 그다음에 근데 왜 흔들리냐는 원인이 좀 가슴이 아픕니다. 리스크를 피하려는 고위 경영진의 태도가 위기를 만들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단기 성과 위주의 고가 방식도 삼성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자,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게 리스크를 피하려는 고위 경영진의 태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삼성 지금 메모리 잘 되잖아요. 작년에 좀 어려웠지만 여전히 메모리 부분에 1등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부분에 장사가 잘 되니까 다른 분야에 새로운 시도를 안 한다는 거죠. 잘하는 것만 더 잘하게. 그렇습니다. HBM도 원래는 삼성전자에 주문이 왔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존의 메모리 잘 되는데 굳이 뭐 HBM 할 필요가 있겠어? 이래서 삼성이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걸 적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한번 해볼게. 한 개 대박을 낸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그 AI 붐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 당장은 돈이 좀 안 들어도 HBM 했어 써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 트렌드를 결론적으로 못 읽었다는 거네. 시장 트렌드를 못 읽었다기보다도 읽고도 현재 장사가 되니까 리스크 테이킹 할 필요 없어. 그런 안이한 자세가 삼성을 그 위기로 몰아갔다. 그런 면에서 삼성의 리더십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대목은 리스크. 단기 실적 내라 임원들. 그러니까 임원들이 중장기적 전략 안 세운다. 최고 경영진의 잘못이다. 이런 직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삼성의 반박이 어떤 내용이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데
혹시 반박 내용 들으시면 박사님 좀 추가로 계속, 전해 주시면 삼성으로도 정말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네, 삼성도 이 방송 보시면 혹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전해 주시면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